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跟旁边说 성령 충만.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 강창 충탄. 예,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今天分享有三个部分，就是有关上帝帮助我们。 예,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핸들할 수 없습니다. 人再怎么厉害是无法控制全世界的事情。 예, 돈으로도 안 됩니다. 钱也没有办法. 예,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权也没有办法.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再怎么努力也没有办法.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핸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因为人是有限的存在，是无法控制全世界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저 나폴레옹, 他也说我的词典里面不可能. 승승장구했고 유럽 전체를 다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他是完全的征服了所有的欧洲的一个人. 근데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但是有一个战争里面他是失败了. 웰링턴 장군과 싸워서 그때 졌습니다. 他是一个威灵顿将军的军队下败了他. 군사력이나 전략에서 불리했던 게 아닙니다. 他不是因为军队和战略的问题. 그 워터루 전투 바로 전날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战争的前一天下大雨. 여기 나폴레옹 군대는 포병과 기병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他的主要的军力是骑马的包骑马的但是因为下大雨他们的无法行动.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나폴레옹이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所以从天上掉下来这个雨呢人是无法控制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所以你自己再怎么有能力再怎么聪明是无法控制这些事情. 나폴레옹의 예가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所以这个例子是我们每个人面对的一个环境.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需要不单需要自己的能力而需要另外一个能力.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那就是一个全能上帝的能力.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上帝帮助我们一切都能顺利.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要是上帝没有帮助我们的事情，一切都不会顺利.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고 사느냐,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所以这最大的关键是有限的人怎么样依靠无限的上帝的能力.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上帝的能力透过什么来临到我们身上?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这个信心是让我们得救的能力.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는 삶의 승리의 원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另外这个信心是让我们的生活当中能够得胜. 오늘도 우리 사역 마지막 날에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但愿我们今天最后一天，我们的时光里面也能够得到胜利.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今天的经文里面看到一个王的臣仆的儿子生病了.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 귀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所以这个王的臣仆是一个贵族的意思. 그 갈릴리 쪽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这个加利利这一块是希罗王控制的地方.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我们都知道他是杀死施洗约翰的人.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 되게 싫어했습니다. 所以这个人是非常的讨厌耶稣的.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他愿意除掉耶稣的人. 예수님의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他是耶稣的敌人. 그러니까 이 왕의 최측근인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所以这个王的臣仆来到耶稣面前是不容易的一件事情.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他为什么还来到耶稣面前？因为他的儿子要生病，快要死了. 아마도 이 사람은 귀족이었으니까 그 돈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可能这个人是贵族，所以他有钱 좋은 약도 썼을 것입니다. 他可能买了很多的好药. 그러나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但是还是没有用的. 이제는 아무리 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所以现在到这个地步，不管是怎么样的一个原因，他还是要来到耶稣面前. 사실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因为他是王的大臣，是来到耶稣面前，很多的问题，很不容易的一件事情.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 但是为了拯救自己的所爱的一个儿子，不得不也来到耶稣面前.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나갔더니 아들 병 나았습니다. 但是他来了耶稣面前，他的儿子就得医治了.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예수님께 나가면 승리하고 해결됩니다. 所以我们也是一样，不管是发生什么事情，来到耶稣面前，我们的问题都得到解决.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所以神迹奇事的核心
心是来到耶稣面前。 오늘도 이게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큰 승리 있기 위해선 예수님께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所以今天也是最后一天，也是我们无论来到耶稣面前的时候，一定会保证我们得胜。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另外一个说法，你有信心就一定会得胜。 하나님이 일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你说上帝帮助我们，一定会得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믿음, 그걸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今天分享到底上帝来做工的这个信心是什么？ 세 가지를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第一个是不放弃。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현재在 갈릴리의 가나.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 호수 남단에 있는 디베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这个人是因为王的大臣仆，他可能会住在加利利的南部。 지금도 많은 그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사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我们现在有很多的公务人员都住在市中这个城市里面。王이 사는 곳에 공무원들이 살게 돼 있습니다. 就是说王住在哪里，他的政府也住在哪里。 디베랴에 살다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사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他住在一个南部，但是为了拯救，为了医好他的儿子，就来到北部。 아마 가버나움에는 아들과 함께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我想可能他到了北部遇见耶稣的时候，带了他的儿子来。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가나로 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到了北部，那发现耶稣不在。 那里也是换到另外一个地方，就是迦南。 그래서 병든 그 아들은 두고 아마 혼자서 가나를 향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这个时候儿子就留在那里，然后他一个人去继续去找耶稣。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意思说这个人是到了一个地方，耶稣不在那里，没有放弃。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他一直追求遇到耶稣为止，没有放弃。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他就是用尽一切的方法来寻求耶稣。 그랬더니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结果呢，他的儿子的病得医。 여러분들 마찬가지 믿음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所以我们跟我们说，我们的意思说，信心是什么？不放弃就是信心。 가봤더니 없었어요. 가봤더니 안 됐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就说你有做过，没事，你去。 过人没有找到，这不是信心。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이루어냅니다. 不放弃的信心一定会有成就的。 여러분 이게 20개가 넘는 팀인데 어찌 그 각 팀마다 지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那我们有二十多个组，我们没有办法把一一的告诉你要做什么事情。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도록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我相信，就每一个组别，你不放弃的话，你的遇到的任何一个情况，你有办法可以解决的。 그래서 중간에 그냥 쓸데없이 맨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건 그 믿음도 아닙니다. 所以你中途要放弃灰心，这不是信心。 자꾸만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삼류 인생이다 그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意思说你放弃灰心的时候，你证明你是三流的人生。 인간은 흔들립니다. 人生会有一些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往往是有不稳定的时候，但所以呢，必须要依靠神才能够站得稳。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불쌍한 과부가 나옵니다. 在路加福音第十八章里面有一个寡妇。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他遇到的一个冤屈。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他是找到了一个法官，就要求他帮助。 그런데 운이 없게도 그 재판장이 아주 나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那这个法官呢，刚好是一个坏人。 아마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재판장인 것 같습니다. 이说这个人没有钱的人来求他，就是不帮助他，软弱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那不管是他怎么样，这个寡妇呢，每一天都去找他。 그리고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然后就每一天就跟他求，他说帮助我。 그랬더니 재판장이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这个法官呢，因为就反了这个女子每一天来找他，所以不得不就帮助他。 그 과부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这个寡妇的信心是不放弃的信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부탁을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说这个比喻说你们跟求上帝跟神求上帝一定会垂听你们的祷告。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然后是耶稣说在末世的末了的这个时代能够看见信心的人。 그러니까 과부의 그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就在这里认定这个寡妇的不放弃的行动是信心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各位也不要中途放弃，继续走到完，这样子可以得胜。 네,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中国有愚公移山这句话。 어리석은 그 노인네가 산을 옮겼다라는 표현입니다. 就一个阿公，他就把他山移到别的地方去的一个故事。 큰 산이 있어가지고 옆 동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因为前面有一座山，所以隔绕了一圈，他就不方便。 그래서 뭐
산을 옮기려고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他就为了移山就是开始挖土. 그랬더니 사진령이 웃었답니다. 그런 어느 세월에 이 산을 옮기냐 그랬답니다. 然后呢, 神显出现了笑他，你什么时间能够把这座山移过去呢？ 그랬더니 내가 하다 안 되면 내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면 안 되면 또 아들이 하고 아들이 아들이 뭐 그렇게 해서 얘기했답니다. 他回答说，要是我做不完，我的儿子一定会做；儿子做不完，我的孙子也可以做。 하는 꼴을 보니까 진짜 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看起来这个人就不简单。 그래서 산신령이 알아서 산을 옮겼답니다. 所以神显就是帮助他，把他老天爷帮助他把他山就移走了。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고사이기도 합니다. 这是中国人最喜欢的一个成语。 중국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我听说中国人怎么样赚钱呢？ 땅을 산다. 是买地。 절대로 안 판다. 绝对不卖。 그거랍니다. 그래서 부자 된답니다. 然后呢，最后就有钱。 너무 간단한 거죠. 非常简单。 될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就是要做到底。 제가 대만에 91년도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从91年开始我去台湾。 계산하니까 27년 동안 100번도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算起来27年就是大概100多次去了台湾。 대만 부흥 될 때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我是说我就去到台湾复兴为止。 진짜 제가 이제 어리석은 노인이 된 것 같아요. 우공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好像我是一个愚公移山的人。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我一定会做到底的。 이제 고성도 8차 왔습니다. 我们故城来了第八次。 4%가 6.2%까지 지금 믿는 사람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原先是百分比率是4.8%，现在是达到6%。 산신령 같이 마귀도 지금 두려웠을 것입니다. 我相信这个撒旦魔鬼也怕我们。 될 때까지 올 겁니다. 我一定会做到底的。 제가 안 오면 뭐 우리 후손들이 또 올 겁니다. 要是我没有做完成，我的下一代他们也一定会。 빨리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으십시오. 你们赶快结婚，多生儿子吧。 걔네들이 또 올 겁니다. 让我们的孩子们继续来这里。 또 더 많이 낳아서 손자들 또 올 겁니다. 让他们的儿子，就是我们的孙子们，也让他们来这里。 그래서 이 고성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我相信这个时候过程一定会被改变。 결국 끈기를 가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所以关键是不放弃，这就是上帝使用的一个关键的部分。 두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第二个是依靠上帝话语的信心。 말씀의 인생을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就是我们要依靠紧紧的依靠神的话语的时候，上帝一定会帮助我们。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说你的儿子活了，他是相信耶稣的话语就回去了。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이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加百农跟迦拿是有一段距离的。 그래서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뭐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相当年没有手机，是不知道儿子现在是怎么样。 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당시는 因为没有手机，也是一个好处了，只能相信。 갔다 오면 하루 걸리기 때문에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因为你回去了也花了一个小时，只能相信。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니까 가는 중에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这个人呢完全相信了耶稣所说的话，而回去的路上他的儿子的医治。 우리는 지금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믿음이 약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是活在这个科学的时代里面，结果我们的信心受到影响。 자꾸만 믿고 가야 되는데 검색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所以我们是相信而走，不是这样子，而是我们是要，这个查一下资料，然后再去。 죽을 때까지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你继续查一下，你的人生不会被改变。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但是我们相信神的话语，依靠神的话语而前进的时候，会。 누가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在路加福音第五章里面，耶稣对彼得说：“你要把网撒在随身之处。”他相信神的话语而顺服的时候，他们得了很多的鱼。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意思说，我们要相信耶稣所说的每一句话的时候，他的话语就会成就在我们身上。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검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我们不是依靠这些的科技而生活，而是要依靠神的话语。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的第一个神迹跟第二个神迹是在迦拿这个地方发生的。 첫 번째는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第一个神迹是水边葡萄酒的这个故事。 그러나 그것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这些事情是眼睛可以确认的看见的一个。 물 갖다 주니까 나중에 포도주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这因为是水后来变酒，这些仆人都会看见的。 근데 두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那第二件事情呢，在加百农，你要相信在迦拿所发生的这件事情。 그러니까 좀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这个时候就需要你的信心比前面还要大一点。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려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에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상디 훈련我们的信心稍微要大一点的说其实就是让你看不见的东西让你相信结果这件事就成就你的信心 맨날 봐야지 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有人说我要看见才能相信这样子你的信心不会变淡 예, 믿음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你要相信的时候你才能看见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在眼间看不见但是依靠信心往前走总有一天你会看见的 예수님 없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도마가 없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在耶稣复活的时候，刚好在那个地方，多马就不在。 그 대개 이렇게 잘 나오다가 빠지면 항상 부흥이 일어납니다. 所以你要知道，你常常来了，但是偶尔不来的时候，就复兴那一天就出来了。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지난 수요일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왔습니다. 我们教会的一个执事呢，参没多参加聚会，那在礼拜三就没有参加聚会。 그랬더니 우리 대만 성도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就上礼拜三的时候，我们在教会有台湾的弟兄姐妹跟韩国弟兄姐妹一起聚会的时候，圣灵就临到我们的身上。 되게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他因为刚好那天没有来聚会，然后谢了牧师。 그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我跟他说，你没有来教会，教会就复兴了。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你也是一样，你们不来那一天就是教会复兴的日子。 그래서 제가 예배를 못 빠지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까봐. 所以我就不能不来聚会，我怕我不在的时候教会就有复兴。 도마도 괜히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마 刚好不在的时候就耶稣出现了，所以呢，他也无法证明耶稣的复活。 그럼 오히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야 믿겠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其实因为别人已经有见过，所以他相信就可以了。可是他说我不相信，我一定要亲眼看，我亲自要体验他的存在，我才能够相信他。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 만져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종이 어디에 出现了，你摸摸我看。 넣어봐 넣어봐 그러면서 옆구리 손가락 집어넣게 만듭니다. 자이탄이 됐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간 좀 안 좋듯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有一点口气就不满意的一个口气跟说你一定要看见才能相信嘛就是看不见而相信的人是大的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在这里告诉我们真正的信心是什么呢看不见而相信它才是真正的信心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욕먹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능고 얻어 예수의 赞美的时候呢，你就是看不见的东西，还是要相信的。 한심한 인생들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有一些人生是看见而不信的人。큰 믿음 가지려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但是要拥有大信心的话，是看不见而能相信的。 여러분 보고 믿겠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기에 속기 너무 쉽습니다. 其实有些人常常说，我一定要看见才能相信的时候，他这个人是很容易被骗。 여러분 눈 속임이라는 거 아시죠? 눈 속임은 자기 눈을 믿을 때 속는 것입니다. 你知道说被骗的是，其实相信你眼睛的时候容易被骗。 이번에 그 딴수에 갔더니 그 터키 아저씨가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있었습니다. 那我这次去了丹水的时候，有土耳其的一个人在那边卖这个冰淇淋。 뭐 이렇게 손을 잡으려 그러면은 이게 옮겨가고 막 그랬습니다. 他就是拿给我的时候，我伸出拿出来的时候，他就把他的冰淇淋换到另外一只手。 그거는 자기 눈을 믿으면은 절대로 아이스크림을 못 잡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意思说你要相信你所看见的话，你永远是得不到这个冰淇淋。 저는 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목사입니다. 我是不是有看见而相信的一个牧师，而是 눈빛이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손 움직임을 보고 잡았습니다. 我是只盯住他的手动作来抓住。 그래서 저는 속일 수 없어가지고 단번에 아이스크림을 잡았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걸 봤습니다. 他骗不了我，就我是一伸手就拿到这个冰淇淋，他不开心。 아마 굉장히 상심했을 것입니다. 他可能会比较难过。 잘 보세요. 눈을 믿는 것이 오히려 속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所以你相信你看见的话，就是容易被骗的。 마귀는 터키 아저씨가 아닙니다. 这个魔鬼不是土耳其的那些大叔。 그런 멍청한 아저씨보다 100배는 더 똑똑한 게 마귀라는 거예요. 他比那个土耳其的大叔聪明100多倍啊。 여러분, 내가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다 당할 사람들입니다. 所以说你要我要看见我才能相信的话，你是 성경은 마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在圣经里面是魔鬼是骗人的。 야바이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就是骗人的。 예,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是说谎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 마귀 존재 앞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你们无法应付得了他的。 그러니까 우리 눈 감고 믿음으로 가면 마귀는 꼼짝을 못 합니다. 所以我们闭上眼睛来信心往前走的时候，是他魔鬼怎么？ 그러므로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태도. 所以你要放弃，我要看见才能相信这样子的想法。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有一个大学生是这么说的。 나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기적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我相信我接受耶稣所行的所有一切的神迹，但是有一件事情是无法接受，就是耶稣走在海面上。 이건 물리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물 위를 걷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这是一个理论上是不可能的事情，但是耶稣怎么会走路这个走在水面上呢？ 이 사람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他的一个前提，我能理解，我才能相信。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再有相反的再问。 그러면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那比如说上帝是盐水死了，你可以理解吗？ 예수님이 물에 걷다가 익사하셨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됩니까? 예수就盐水就是在水游泳淹死了，你会相信吗？ 갑자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셨는데 물에 빠져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你说上帝就突然间不见了，结果呢在 在水里，他死在那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这样子的上帝不再是上帝，上帝不再是全能的神。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的观念就有问题。 뭐 무신론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在无神论者都说要证明上帝的存在。 그래서 그냥 온갖 공격을 당합니다. 然后呢，很多的话语来攻击我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있는 것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很多人要很努力的要证明上帝的存在。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我们应该要跟他说，你要证明上帝的不存在。 아마 그 몇 마디도 대답 못할 겁니다. 他们可能回答不了。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우연이어야지 됩니다. 那要证明上帝的不存在的话，这个世界存在的一切都是偶然的。 그러면 뭐 두 마디도 설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他们无法来证明这个世界的一切东西是偶然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面对上帝的时候，不是用理解来面对，而是相信来面对上帝。 어떤 그 신학교 교수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有一个神学的教授为了传福音给他的朋友。 둘 다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둘 다 이제 많이 배운 엘리트들입니다. 他们都在美国读书拿到博士学位的人。 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매일 연락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답니다. 7年的时间给他传福音，但是这个朋友呢还是不接受这个福音。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전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미안해 가지고 교회는 왔답니다. 那这个朋友呢，因为看上另外一个朋友的邀请啊，就来了教会。 근데 교회 등록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등록을 했답니다. 他就来了教会来写了留名卡，但是在那边希望注明我不是基督徒，我不信耶稣。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또 이제 이 사람도 교수가 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할 마음에서 성경 공부도 했답니다. 那因为这个人来了教会，然后呢，算是一个学过的一个头脑的人，他有参加了查经。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점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他因为是有读书读过书的人，所以来参加查经班之后，对圣经的了解越来越深。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교수를 예수 믿지도 않는 교수를 성경 공부 리더로 세웠답니다. 那牧师不知道怎么想，就是把这个人让他成为一个查经班的领导人。 이 사람이 리더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他开始的第一天跟学生说我不是基督徒，但是因为我对圣经了解很多，所以我成为一个老师，我来教导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这时候学生就问他，你为什么不信耶稣呢？ 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他回答说，我无法理解耶稣，所以我不能相信他。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해가 네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 学生说，要你的头脑能够理解的话，他能够是成为一个。 나보다 작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比你小的你才能够理解，但是他比你大，你怎么能够理解他？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在约翰福音第六章的时候，耶稣对门徒说了一些难度的问题。 뭐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就是背了十字架受苦难这些。 그랬더니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갔습니다. 在跟随耶稣的人听了这句话之后回去了。 예수님도 잠깐 마음이 울적했는지 니네도 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心里有点难过，对门徒说：“你们也要回去吗？”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但是彼得说：“永生在这里，我能去哪里呢？”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接下来的话又是更重要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他说：“我相信而知道主是上帝的儿子。” We believe and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就相信，然后呢，知道。
여러분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相信你才能够理解. 이해하면 믿겠다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而说我理解我能相信的话，你永远是无法相信.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在以弗所书第二章第八节说，信心是上帝的礼物. 여러분 이제 믿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不是我们靠着努力可以能相信的. 하나님 내가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在神的面前祷告说，上帝啊，我没有信心，求主怜悯。这个时候，信心就来到我们身上。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꾸만 믿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애쓴다고 그래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我们在传福音的时候，我们要想尽办法让他理解圣经。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믿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宣告神的话语，然后祷告主啊，求你给他一个信心，让他能够相信。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所以在圣经里面说，他能够相听福音的时候，信心就在他的里面。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信心是听到而来。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전도 대상자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我们也这样子得到了信心，他们也会得这样子得到信心。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所以最后的关键是相信的这个信心，这上帝才能够信心上面做工。 여러분들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말씀 믿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各位不要相信能看见的，而相信神的话语。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第三个是要行动的信心。 여기 보니까 그 가버람의 네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믿고 갑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说你的儿子已经好了，他没有确认，然后相信就回去。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其实信心是要远超过你的一切的内心里面的一些动作、一些的变化，而实际上要去做。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在路加福音第17章里面有10个患 患病的人来得医治的。 말씀할 때 나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러 가라 그럴 때 가는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他们什么时候得医治呢？不是耶稣说的那个瞬间得医治，而是回去给知识看的时候他们得医治。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他们实际上做行动的时候，就神的医治的能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进入迦南的时候，约旦河就被分开。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不是因为等了约旦河分开了之后才能进去的。 물이 넘실되는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실되는 그 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갈라졌습니다. 那时候刚好是雨季，那祭司长抬了约柜进去了之后呢，这个水就分开。 예,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의 세계입니다. 就是要等到水分开了就进去的时候，这是合理的世界。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물이 흐를 때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但是依靠神的话语，水还在流的时候，你进去呢，就是信心的世界。 그러니까 변화되면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건 바보 천치입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所以说你要 等到一些事情变化才行动的话，这个不是信心。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你行动之后，它会带来改变。 내 환경이 변화되면 성격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안 오고 다음에도 못 올 겁니다. 你要是说我的环境改变了，我才能够参加短宣，你永远参加不了。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제 삶에서 강도 갈라지고 기적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以信心来行动的时候，你才能够经历上帝的帮助。 이거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 이게 믿음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这个不能小看，你以信心来行动的时候，它真是来改变我们的人生的方向。 믿음의 행동까지 가면요, 믿음이 확산이 되고 믿음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在我们以信心行动的时候，它这个行动的影响身边的，而且它的影响是爆发力的。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들이 물론 나왔습니다. 他行动的这个信心是带来他的儿子的病得医治。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不但是这样子，自己包括自己内家里的所有的人也信耶稣。 이 왕의 신하도 믿고 그 와이프도 믿고 뭐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说这个王的大臣，他的太太，他的家里的所有的人都信耶稣。 여러분도 제대로 믿으면요, 가족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이说我们好好信的话，透过我们，我们的全家人会一定会得救。 지금도 대표로 혼자로 믿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변화됩니다. 要是你有真正的有信心的时候，因着你的全家人一定会得救。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뒤집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有信心的行动的话，我们身旁的人都会得到改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你知道这个约翰福音第四章里面出现的王的大臣的名字是什么吗？ 우리 뭐 어려운 가운데 살아난 사람을 이제 구사일생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구사입니다. 구사. 这个人叫做통역이 안 되겠지. 구사입니다. 구사. 예.
구사라고 하면 돼요. 그 구사. 왕의 이름이 구사입니다. 다른 이름이 자죠. 구사. 예,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루가복음 8장 3절. 우리 같이 찾아보자.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루가복음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섬겼던 사람들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在这里有服侍耶稣人的名字. 이 헤롯의 청지기가 헤롯의 이 신하라는 뜻입니다. 구사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这里有구사这个名字. 이 사람이 아마도 그 아들을 병을 낫게 만들었던 그 왕의 신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신하 이름을 뭐라고요? 구사입니다. 구사. 这个名字就是刚约翰福音第四章里面出现的王的大臣.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他的妻子叫约约亚拿. 예, 우리 그 풍성당의 진동팔 목사님 딸 이름이 조안나던데, 조안나 첸이던데 이게 구사의 아내 이름입니다. 조안나. 封神堂的陈牧师的女儿的名字好像是 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알고 지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你是不是知道这个名而取的吗? 예뻐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조안나가 두 번 나오는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따라왔던 여자 이름 가운데 요한나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 예수님 섬겼던 이름 가운데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 요한나가 누구냐 하면은 구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约亚拿是圣经里面出现有两个地方，一个是耶稣复活之后的一个一群女孩子里面有一个，今天这边出现的另外一个这边。 헤롯을 따르던 이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之前是跟随希律王的人，现在是跟变成跟随耶稣的人。 물론 아들은 이제 병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잘 섬겼을 것입니다. 我相信他的儿子从疾病里面得医治之后就跟随了耶稣。 구사도 물론 잘 섬겼을 것입니다. 我相信古撒也是好好侍奉耶稣。 근데 요한나는 뭐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중요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那他的妻子约亚拿呢？他一生来跟随耶稣的。 저는 이 본문에서 숨겨진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在这里有两个神迹，就是一个儿子要疾病里面重新 그러나 헤롯을 따르던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이거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另外一个更大的神迹是，以前原先是跟随希律王的一个家族，现在跟随了耶稣的家族。 믿음은 이렇게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所以信心是带来全家人的改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那这样子的改变是成为基督教的名门家族。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我祝福大家，你好好的信耶稣，让你的家可以成为一个基督教的名门。 남자 하나가 변화되면요 가족 전체가 다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就是一个男人改变的时候，一个全家人的命运因此而被改变。 그 지역 일대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甚至于那一代的所有的人也会改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信心是非常重要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透过信心能够得到上帝的极大的祝福。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